시작합시다. 13번부터죠? 절망적인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이거 앞으로 한 5, 6년 더 하셔야죠. 대학교 가도 똑같을 겁니다. 대학교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대학생들 한 다음 주면 끝나겠네, 중간고사. 여러분,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별 생각 없어? 그래도 대학생 때 중간고사 강도가 비슷할 거거든요. 저는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경영학과는 교수님 설명 기준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보통 100장에서 200장 사이니까 양이 좀 돼요. 그러니까 너네 외부 지문 한 4, 50지문 정도? 라고 보면 되겠죠? 매 과목마다. 근데 대학생은 그나마 할 만한 게 빡치면 술 먹으면 돼요. 너는 술을 못 먹잖아요. 맞아. 대학생 때 수험 공부가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니 표정이 다 이렇게 안 좋아. 막다 썩었어. 시험이 일주일 남아서 불안해서 그래? 일요일에 하고 놓은 게 억울해서? 뭐라고? 화요일이라고? 뭐가? 8일 남았다고? 하이님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 그 이후로? 왜? 모르겠어? 왜 모르겠어? 얘네 지금 이럴 거야. 뭔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장악이 안된것 같죠. 막 느낌이. 막다 뭔가 하기는 했는데 뭔가 안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고3 되기 전에 시행착오 한번 크게 겪었다고 경험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도 이런 느낌이면 일단 실패입니다. 그거 무조건. 그래서 시행착오를 한번 경험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반대로 예를 들어 서울대를 기준으로 봅시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전국의 미친놈들만 간 학교죠. 그러니까 백마고의 미친놈, 백석고의 미친놈, 정발고의 미친놈 이렇게 한두 명씩 가는 학교예요. 그죠? 그 미친놈들이 모인 학교에서도 그 양상을 좀 보면요.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1등이었던 애가 있고요. 서울대는 그런 애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애들이, 한 절반이고, 절반 다 어떻냐면,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학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뭔가 본인이, 아,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느낌이 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이거를 2024년 4월에 겪고 계시면 일단 재수하셔야 돼요. 시간이 모자라요. 알겠죠? 뭔가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장악하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이건 100%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사회도 하는데, 뭔가 성취도도 좋은데, 뭔가 내가 좀 뭔가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 내가 스스로 주관적으로 느껴진다? 그럼 그거 무조건 서용국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돼요. 그래서 내가 2학년 1학기가 힘들 거라고 얘기했잖아.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많은 학생이 90%의 학생, 그럼 10%는 뭐냐? 그걸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경험한 애들이야.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막그 대치동 문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옥을 경험한 애들 있잖아. 근데 그게 무조건 좋냐, 올바르냐라고 생각했을 땐전 딱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서울대 가서 괴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맞는 교육이 있고 시기에 맞는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기를 건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하다 그냥 끝났잖아. 2학년이네? 이렇게 됐죠. 이제 1학년 때 여러분들 입학하면서 백마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어떤 학교를 가겠다. 나는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하면서 들어가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1학년 그냥 하고 그냥 사라졌잖아요. 원래 1학년은 그런 학년이에요. 알겠죠? 그 입학 사정,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든 뭐든 간에 교수님들도 다 아시고요. 그죠? 1학년은요, 좌충우돌 우당탕탕 하면서 열심히 한 흔적만 있으면 돼요.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2학년 1학기 때 들어왔을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입시,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수험생으로서의 사춘기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막 열심히 하라고 해서,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강조할 거야. 너네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 가고 싶니? 2학년 1학기 때 승부 봐야 돼. 무조건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구나 하고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자꾸 구렁텅이로 빠지는 기분 들죠? 자꾸 뭔가, 이런, 뭔가 느낌이 좀안 좋잖아.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요. 그죠? 근데 다행이요. 서울대를 가든, 연대를 가든, 고려대를 가든, 모든 인서울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교에 15등 안에 드는 엘리트 클럽이라고 굳이 친다면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견디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 죽어버릴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견딜 수가 없다. 정말 열심히 사는데 뭔가 자꾸 막 눈에 막 아른거린다. 힘들다. 제가요, 지금 이거 다 전략노트야, 얘들아. 중학교 거 없어. 고등학교 거야. 그러니까 워크북 이런 게 아니라 설명할 때 이거 책 보고 하는 거 있잖아. 내 거. 이거야. 지금 내가 학교를 12개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학원에서 선생님 4명이서 하는 걸 내가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거잖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어제도 니네 거 만들다가 새벽 12시, 그러니까 오늘 퇴근했어요, 저. 오늘 퇴근해서 오늘 다시 출근한 겁니다. 아까 12시에 집에 가서 지금 다시 12시에 온 거잖아요. 정말 어제랑 엊그제가 정말 역대급이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금요일에 내 표정 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진짜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어제도 그렇고, 지금 내가 지금 계속 2학년 애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하니까, 너네한테 그래서 항상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나도 지금 그 터널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대에 하나씩 오는 것 같아. 10대에 한 번, 20대에 한 번, 30대에 한 번, 이렇게 하나씩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들도 만약에 30대 초반에 이 터널을 뭔가 지옥 같다라는 느낌이 이제 퇴사하는 거죠. 아무리 뭐 하이닉스를 다니든 삼성전자를 다니든 LG를 다니든요. 대기업을 다녀도 되게 힘들거든요. 너네도 속으로 생각하면 나도 나중에 대기업 같은데 좋은 데 다니고 싶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과연 나중에 대기업 가면 내가 행복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또 30대 때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사춘기는요. 10대마다 매번 와요. 우리 20대 때도 그거 한번 견디셔야 되고요. 근데 아까 그냥 장난스럽게 대학교 때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대학교 때는 이제 가서 진짜 인생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건 과연 뭐였을까? 10대 때 보는 세상과 20대 때 보는 세상과 30대 때 보는 세상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같으면 인생 잘못 산 거죠. 그러니까 3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10대에서 보는 시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철이 안 들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거 같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20대는 이거보다 더 힘든 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30대 때는요? 30대 때도 더 힘들겠죠. 저는 진짜 역대급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앞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10대 때한번 터널, 20대 때 터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10대 때는 다행이 아니라 저는 10대 때 터널이 좀 달랐는데 저는 솔직히 10대 때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은 겁니다. 너네한테 공부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한건 우스운 일이죠. 저는 10대 때 바보였거든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 평균 등급이 4등급에서 5등급이었으니까요. 수학은 7등급이었고요. 시작할 때. 저는 공부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대 같은 경우는 제가 터널을 좀 특이하게 변하긴 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블랙홀 같이 모든 게 빨려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황했어. 정체성에 있어서. 그전에는 사실 아빠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 쪽에 계셨어갖고, 월급쟁이 치고는 연봉이 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유복한 집안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나 저거 사줘 하면 그냥 그래 하고 사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래서 뭐 제주도도 살아보고, 대만도 살아보고, 막 경기도 이천 살았다가, 막 여기저기 막 왔다가, 여기 일산에 온 이유가 아버지 일산에다 모셨기 때문에 일산으로 온 거거든요. 여기 청화공원에. 그래서 저는 2008년에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10대 때 방황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거고요. 20대 때 이제 힘들었던 거는 본격적으로 군대를 전역하고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생각을 갖게 해줬던 시작점이 뭐냐면 전 재수였거든요. 잠시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서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가 이제 마지막이라서 열심히 할수 있게 제가 좀 지도 좀 잘하겠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부모님.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20대 땐 재수하면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2분 쉬면서 10시간, 11시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원동력이 됐어요, 제 인생에. 나도 할수 있구나. 나 같은 놈도 할수 있었구나. 7등급도 만점 맞을 수 있구나. 그런 거 경험 많이 했거든. 저 수학 진짜 못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짜증나서 수학을 외웠어요, 그냥. 미적분을 안 배웠던 세대였는데. 하필 재수할 때 미적분이 추가됐네. 그래서 지금 니네 문과 미적분 배우는 거잖아. 그 1세대가 나였어. 93년생들. 그러니까 92년인데 재수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정말 억울하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재수를 하면 메리트가 뭔지 아세요?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다음 걸 공부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재수를 하는데 그 메리트가 사라진 거야. 왜? 수학이 바뀌어가지고. 억울해 죽겠는 거야. 막, 대학은 가고 잡는데, 경쟁은 빡세고, 나는 바보고, 뒤처져 있고. 열받아서 하루에 100문제씩 풀었어요, 진짜. 썩 100문제 풀어본 사람, 하루에. 하루마다. 아, 해봤어요? 아, 그때 맞다. 해봤다 했지. 손가락 끊어져요, 진짜. 아파. 그러니까, 팔이 아파서 못하겠어. 그래서, 수학 100문제씩 풀잖아요. 그럼 20일이면 몇 문제예요? 2000문제예요. 제가 메가스터디 졸업할 때그 1년 번호 쓰거든요. 몇 문제 풀었는지. 2만 7000문제인가 풀었었거든요. 2만 7000까지 푼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모의고사 때 한번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외웠거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줬던 게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걸 배우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할 때 아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니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야, 사람이. 나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놀것다 놀고, 시험 기간에 딱할 것만 집중해서 딱 하니까, 노는 데는 다 꼈는데, 난 정작 성적은 다 이쁘리고. 그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불어했던 엄친아 있잖아. 노는 것도 잘하는데, 수학여행 가면 맨날 앞에서 장기 자랑하고, 막 그런 거. 잠깐만. 아, 네. 아, 책이요? 네. 여기 영재가 워크북이란 책인데요. 이 연습 예. 보여줄 때. 네. 그런 사람이요. 알겠죠? 너네도 할수 있어요. 내가 했는데 니네가 못할까요? 내가 너네보다 못했다니까요. 너네보다 못했고요. 저 성격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내성적이었죠. 발표도 못하고요. 니네 오히려 나보다 낫지. 말도 잘하고. 니네 한명한명 1대1로 상담하거나 얘기하면 나보다도 말 잘하는데. 너네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다라는 마음. 그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 계신 거예요. 그거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요. 나도 할수 있다는 내 확신이에요.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죽을 것 같은 거 버텼을 때 나와요. 생각해봐. 내가 그걸 경험을 했는데, 나 그거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긍지가 생긴다면 당연히 뭐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지만 마. 지금 그 빠져있는 구렁텅이에 딱 이제 기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비속어 한번 쓰면 젖 같을 거예요. 짜증날 거야. 그냥 막다 짜증나서 막책다 갖다 버려버리고 싶고, 막 선생님 다 짜증나고, 막다 화나고. 그쵸? 그러니까 그때 그거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그냥 눈물 날것 같잖아. 그럼 울고 차라리 다시 펜 잡아. 8일 남았다며. 그죠? 8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8일, 그럼 반대 의견 8일만 하면 되는 거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만약에 중간고사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 그랬다고 이제 좌절하거나, 뭐 좌절까지는 이해할게. 나도 좌절하는 경우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빠지면 그냥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왜 그런 애들 많잖아. 중학생 때 맨날 100점 맞다가 고등학교 딱 갔을 때, 우리 딸, 아들, 나중에 연고대 가야지. 난 당연히 연고대 가야 되는 사람. 근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봤는데 40점. 내가 이런 전경을 한두 번본게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가 시험이 너무 쉬워져 버리니까 고등학교랑 괴리가 더 커졌어요. 우리 때 중학교 때 11과목 봤거든요, 중학교. 11과목. 은미체랑 기가 막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싹다 시험 봤어. 왜냐면 고등학교도 마음대로 못 갔거든. 지금 그냥 내가 100마고 가고 싶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 옛날에는 성적 봐서 갔거든요. 내 세대까지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이 시작된 거야. 근데 그 시스템이 니네한테 그대로 갔는데 시스템이 바뀌었네? 중학교는 쉬워지고 고등학교는 어려워지고, 근데 하필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벌어졌네.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 있어요. 좌절하시면 안 돼요. 1학기 중간고사 70점 나왔다고, 아, 나 연고대 못 가나? 나 병신인가? 이러지 말고, 실패를 해야 성공할 거 아니야.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단한 명도 없어. 알겠지? 2학년 1학기가 4등급 나오셨다고요? 괜찮아요. 2학년 2학기 때 1등급 맞으세요. 그리고 세특 챙기면 되잖아요. 그랬는데 고려대 떨어졌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뭐 정시를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플랜 ABC가 있다고요. 멘탈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A가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하고 B로 가라고요. B도 안 됐으면 과감히 포기하고 C로 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가시기만 하면 돼, 앞으로. 완벽한,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완벽주의적 성향이다. 완벽주의적 성향은요, 장점이 있어요. 꼼꼼해가지고 매사에 다 열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동력이 안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그걸 잘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라고요. 4등급이 나왔으면 그냥 4등급 나온 거 인정하고, 아, 그냥 나 못했구나. 인정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열심히 하셔서 개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이 어떻게 하냐면, 4등급이 나왔다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자기를 가둬요. 난 4구나. 그러니까 1로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냥 단지 그 종이 한장 차이가 그냥 바꾸는 거야, 사람을. 전 그래서 저기 수험생들 교육할 때 성적 중요하진 않고요. 이거, 이 마인드가 있냐 없냐, 탑재한 채로 20대를 가냐, 안한 채로 20대를 가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딱 그거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너네도 할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해. 실패해도 되니까 그냥 해. 길다 있어, 얼마든지. 하물며 정시까지 실패했어? 그럼 나중에 차라리 학교 그냥 아무 데나 갔다가 학사 편입해서 연고대 가는 방법도 있어.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17년도에 가르친 애 고대 갔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 친구 세종대 갔거든요? 학력 컴플렉스가 심한 친구였는데, 그래도 3년 존버 타니까 지금 고려대로 편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뭐야? 그 지훈이라는데, 지훈이는 결국 고려대생으로 인식할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 언제든지 길은 다 있어. 학사 편입도 있고요. 나중에 재수해도 되고요. 삼수해도 돼요. 군수하셔도 되고요. 방법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만 고집해서 하나에서 깨졌다고 자기 인생을 폄하하지 마시라고, 스스로. 니네가 스스로를 가두잖아. 서울대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아시겠죠? 못 가는 게 아니야. 니네가 안 가는 거지. 애초에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좀 크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만 물어보자. 고려대 누가 가요? 내가 만약에 고려대, 아, 그러니까 고려대 가는 학생은 누굴까요? 하연아, 고려대 누가 가? 서울대 떨어진 애가 가요. 서울대 가고 싶은 애가 고려대 가요. 가수 성시경 있죠? 엄마도 서울대, 아빠도 서울대, 아, 누나도 서울대, 개빡쳐서 삼수 내냈는데 삼수 싹다 고려대.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고려대는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이 가요. 그럼 고려대는, 아, 한양대는 누가 갑니까? 서영고 가고 싶었다가 못간 사람이요. 제가 인서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서울에서도,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고대를 가고 싶다고요? 네, 그럼 서울대 갈 생각하고 공부하셔야죠. 왜? 연고대는 서울대 떨어진 애가 가니까요. 이화여대가 가고 싶다고요? 그럼 위에 있는 학교를 떨어지면 가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더 넓게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만 하십시오. 너네 표정에 뭔가 우울함이 담겨 있어요. 우울함이요. 좀만 참아. 이겨내세요. 니네 인생이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살라고 여기 있는 거지. 인생 조질라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저도 마찬가지고 니네 인생 활짝 피게 해주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없다. 니네가 정하는 거다. 답도 니네가 알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지막이야. 3학년 4월이 됐는데, 2024년 4월이 됐는데, 지금이랑 똑같은 봄을 지내고 있다. 재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못 가요. 원하는 대학 절대 못 가요. 이렇게 하면. 알겠죠? 견디셔서 내년엔 좀 다른 1년이 될수 있도록 지금 연습하고 존버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버텨야 내년에 좋은 학교 갑니다. 자. 이래서 좋은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견딘 거니까요. 자, 13번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휘랑 문법이 13부터 18까지 일관적으로 다 중요성이 하야. 그러니까 왜 이걸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너무 급하게 넣었어. 1번부터 8번 지문 줄 때는 뒤에서 막 24번 선별하셨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낼게 없다고 본 거야.
근데 지금 뒤늦게 부랴부랴 넣었지. 이거 그래서 이거 큰일 났어. 그러니까 뒤에는 그래서 빨리빨리 공부하시고요. 오히려 앞에를 열심히 하세요. 1번부터 8번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1번부터 14번 있지. 1번부터 14번은 열심히 하시고요. 15번부터 18번은 거의 그냥 급하게 넣으신 거거든. 시험 범위 늘려야 돼서. 그러니까 여기는 변별력이 없을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실 때 전략을 짜실 거면 1번부터 14번을 위주로 하세요. 그리고 교과서 1, 2과 잡고. 알겠지? 오히려 변별력 확보가 여기서 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네네. 일단 통상적인 관점으로 그 셀프 스터디라는 걸 비춰보면요. 셀프 스터디는 만약에 어렵게 내면요. 도덕적 지탄을 받아요. 지가 가르치지도 않아놓고 그걸 어렵게 내? 이 개새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 일산에서 내가 일산대 지고 나왔잖아요. 우리 세대 때 핫했던 유형이 뭔지 아세요? 니네가 지금 외부지문 하잖아. 그거 사실 잘못된 말이야. 원래 부교재라고 해야지. 우리 때 진짜 외부지문이 나왔어. 안 가르치고 수능처럼 냈다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 그게 핫했어. 그러니까 니네 지금 하는 그 워크북 있잖아. 그게 우리 세대 때의 유산이에요. 잔재야, 잔재. 그래서 내가 워크북 별로 그렇게 막 강조를 원래 안 하다가 워크북을 왜 강조하기 시작했었냐면, 전 원래 워크북을 안 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내신은 효율만 따지면 안 되더라고. 열심히 노력도 따져야 돼서 워크북을 그래서 다시 부활시켰는데, 워크북은 진짜 말 그대로 노가다로 지문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나 일산대중고 다닐 때 우린 지문이 보통 부교재가 한 10지문 나왔거든요. 교과서 두 과에. 그걸 다 외우고 들어왔어. 근데 다 외우고 들어오니까 낼게 없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생으로 객관식을 모르는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낼 때는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3.4에서 3.6점 정도 배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내면 욕 처먹거든요. 그러니까 100점 방지용 문제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통상적인 확률적인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셀프 스터디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1번부터 8번에서 변별력이 생길 거고, 그리고 1번부터 8번은 맨 처음에 줬지. 그러니까 니네가 봐봐. 선생님의 심리를 보면 돼. 그러니까 시험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가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대학 다닐 때 A+ 나왔던 이유가 교수님들 다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했었을 때 성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1번부터 8번은 분명히 변별했고 속가낸 느낌이 나지. 시작이 24번이었잖아. 갑자기 30번대로 갔다가 이렇게 뭔가 분류한 느낌이 나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어때요? 그냥 다음 이렇게 했지. 야, 이거 급했다는 거야, 이거 지금. 뒤에 14번부터는. 13번부터는요, 급하게 선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지가 얘기한 대로 저게 전략이에요. 1번부터 8번을 깊게 공부하시고요. 9번부터 14번은 피상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뭐 해야 된다고? 문제풀이 해야 된다고.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숙달, 반복숙달 하면서 어떤 걸 공부하셔야 되냐면, 지금 봐봐.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잖아.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 실수하면 좆되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여태까지 공부한 거 날라가는 거야, 얘들아. 야, 4주를 밤샜는데 억울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OMR까지 줄게, 다음 주에. 그러면은 계속 시간을 재는 거야. 시간 재고 타임 어택 하는 거예요. 알겠죠? 타임도 빡빡하게 재. 알겠지? 그래서 막 미친 듯이 훈련해서 실수를 줄이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유반이원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 그거 맞춰서 외우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시면 되고, 좀 그래서 빠르게 훑을게요, 4번부터. 알겠지? 자, 혹시 그러면 지금 기왕 질문 받은 거 혹시 또 질문 있는 사람 자유롭게 해보세요. 직보는 시간 일단은 타학교랑 잡아야 돼서 직보는 다음 주에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직보 전날이면 그냥 별 이견 없으면 그냥 여기 쭉 있는다 생각하세요. 그냥 자유롭게 계십시오. 만약에 타과목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가시면 되고요. 일단 최소 2시간은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근데 직보 시간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맞춰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다른 학교도 다 있으니까. 됐죠? 더 있나요? 네. 부교재 위주. 교과서는 지금 다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교과서도 더 있어요.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외부 지문에서 좀 훈련을 좀 하실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단어만 잡을게요. Dangerous, 너무 쉬운 단어죠? 자, 쉬운 단어는 항상 어떻게? 고등스러운 단어로 치환하는 거. 지금 보니까 엊그제 또 은지가 좀뭐 유반이요 몇개 잡아주는 거 내가 쓱 봤는데 또 이상한 걸 많이 잡아주던데. 그래서 나도 빡쳐갖고 몇개더 잡았어요. 거기 perilous랑 아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고3 애들도 진짜 상급반 애들만 외우는 거예요. 이거 Perilous랑 Precarious 있잖아. Perilous랑 Precarious는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요, 영자신문에서 많이 봐요. 기자들 사설에서. 어려운 단어야. 근데 그런 걸 잡더라고. 그래서 열받아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Perilous랑 Hazardous는 들어본 사람 많을 텐데 위험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Precarious, 사실 Precarious는 위험한 게 아니라 위태위태하다라는 거거든. 위태위태, 좀 흔들흔들 걸리는 거, 그런 느낌이고요. 자, with care, 이것도 쉬운 단어죠. 그러니까 deliberately. 자, 요거는 우리 지금 계속 교과서부터 출발한 계속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좀 잡았고, 열받아서 뒤에 더 잡았어요. discreetly랑 prudently요. 요 정도도 잡으시면 돼요. 너네 학교 선생님은 저를 너무 열받게 해요. 열심히 저기 저 뭐야 추가 지문 나온다 해서 열심히 타이핑해서 다 만들어 놨더만 안 낸다 그러고. 자, 어법도 없어요. 근데 어법은 이제 해석할 때 중요한 거. 자, given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리딩 부스터 시간이 아니라서 깊게는 설명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분사가 전치사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분사가 전치사처럼 됐다. 그래서 given은요, 뭐뭐를 고려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 정현이는 이거 했을걸요? 수업 때? 최근의 사건, 사고들을 고려하면 정부가 신뢰를 쌓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 질문. given은 외우시면 돼요. 단어 외우듯이. 뭐뭐를 고려하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바꾸면 considering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주관식 안 나오니까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in, 저 조건들 내에서 which. cacti는 뭐냐면 cactus의 복수형이에요. cacti는 cactus의 복수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어가 앞으로 나왔죠? 부정어가 앞으로 나오면 이거 서술형 문제인데, 사실, 그치? 도치가 되죠? 그래서 lens라서 r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어 도치구문,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it is lazy and dangerous. 가주어인데, 진주어가 여거죠. 자, to 부정사 앞에 있는 for는 이게 뭐예요? 뒤에 있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do는 하다잖아요. 뭘 하는지 알려줘야죠. 이거 그 유명한 대동사. 대동사는 누구 가리키는지 찾기만 하면 되는데, 누구 가리키겠어요? 이거 당연히 쭉 해석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석하시면 돼요. All other organisms, 다른 유기체든 다 sense, 느낀다, 환경을, 분별한다, 환경을.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sense겠죠, 당연히. 이거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문법은 30초짜리죠. 안 나와요. 다음, 자, 문장 연구도요. 문장 연구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형으로 낼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부정어가 앞으로 나와서 도치된다는 거.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도치되는구나. 그리고 너네 부정어 도치구문은요, 수의 일치만 조심하시면 돼요. 수랑 시제 일치. 그래서 둔지, 더든지, 디든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수능의 부정어 도치구문 도치돼서 수의 일치하는 거 출제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올해 안 나오면 니네 때예요. 알겠죠? 올해 안 나오면 니네 때일 겁니다. 계속 매년 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근데 교수님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굳이 그렇게 어렵게 갈 필요 없이 그냥 관계대명사 완만 내도요. 수험생 절반 우수수 털려요. 그래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자, 이건 그냥 솔직히요. 이거는 무조건 중심 내용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핵심 내용이 맨 밑에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중심 내용 출제가 가장 유력해요. 일단은 보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분석할 때 어떤 환경이 가혹하다, 아니면 살기 좋다, 아니면 조금 빡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한국은 살기 좋아요? 기후로만 봤을 때. 왜? 기후로만 봤을 때. 그럼 왜 살기 안 좋은데? 실험 기간이 괴로워? 그러면 시리아 같은 데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 캐나다? 아, 그걸 본인이, 아, 그거 누가 얘기했어? 아, 기회했다? 미국에 있는 기회는요, 우리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요, 되게 불편하고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요, 미국에서 얘기한 그 기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회고요, 우리 같은 아시아를 위한 기회가, 만약에 진짜 니네가 얘기하는 기회를 잡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셔야죠. 베트남이요. 베트남은 이미 다 먹었어요. 니네 베트남 하노이 가본 사람.
하노이 한국이야, 그지? 하노이 가면 롯데리아 있고요, 파리바게트 있고, CGV 있어. 한국 자본이 이미 다 해먹었는데 가서 뭘 해먹겠다는 거야? 이미 저긴 경제 성장률 17 찍었잖아. 지금 10% 넘어. 그러니까 이미 애진작에 한국 자본이랑 특히 일본 자본 다 들어와서 다 해먹고 있는데 니네가 할수 있는 건딱 하나야. 삼겹살집. 근데 그것도 다 있어, 이미. 그지? 기회의 땅은 아니에요, 미국은.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자, 기회 여기서 잡으시고요. 자, 한국 학생들 불쌍한 거 맞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근데 시리아 애들은 차라리 이런 경쟁이라도 하고 싶을 겁니다. 학교 가는데 미사일 날라다니는데 공부가 무슨 의미입니까? 다 불행해, 다 불쌍하고. 군대 가면 그런 말이 있어. 내가 제일 힘들었다. 그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군대 가면 다 힘들었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원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후나 뭐 조건 같은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구분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당연히 사막이나 아니면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기후성, 극단적인 기후적 특성, 속성은 당연히 이렇게 평가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입부는요, 특정한 환경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라고 응축할게요. 좋고 나쁨이요. 특정한 환경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인간에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핵심이 여기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놓고 벗이래.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는 거랑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벗이나 하우에버 이렇게 순간에 흐름을 전환하는 데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현우가 나중에 고백을 했어, 편지로. 답장을 받았는데. 현우야, 넌참 자상하고 좋은 친구야. 이미 여기서 끝났죠? 일단 편지 안 보내줘, 승낙하면. 그래, 우리 사귀자라고 전화하지. 편지 보냈다는 건 애초에 이제 거기서 굳이 안 열어봐도 되는 거죠. 넌참 자상하고 좋은 애야. 나한테 늘 잘해줘서 고마워. 자, 끝났죠? 이제 빌드업 끝났어요. 근데, 자, even though, although, even if, 이런 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고의 접어서? 그치, 찢든가, 하나든가. 뭐,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무료로 소주 두병 드리겠습니다. 자, 안주는 너가 사시고요. 자, 어쨌든. 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우리한테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선인장은 상관없죠. 그지? 지금 쟤 봐. 지금 쟤다 죽었잖아, 지금. 그지? 자, 원래 저럴라고 여기 온게 아닌데, 그지? 쟤도. 작년 4월에 왔을 때는. 저거 내 동생이, 친동생이 선물해준 건데. 20만 원인가 줬대요. 근데 걸레가 되어버렸네요, 지금.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하지만 생태 환경에 대한 분석이 인간 중심의, 자, 인간 중심의 영어로 잡아드릴게요. Human centered라고 하면 돼요. Human centered. 당연히 이런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는 걸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게 얘기하겠죠? 이거 부정적 서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에서 얘기를 하죠. 자, 4번은 생략할게요. 선인장이 사막에 있는 건, 걔는 살만하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5번.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막, 예를 들어 새벽 5시에 퇴근하잖아. 새벽 5시에 퇴근하다 새벽 3시에 퇴근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5번도 보시면, 그래서 it is lazy and dangerous. 그러니까 게으르고 위험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예 직설적으로 꽂아버리지. 내가 dangerous를 왜 유관이를 잡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였고 주장을 잘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던 거야? 생태학자들 얘기한 거야. 생태학자들아, 그러니까 게으르게 니네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 생태는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유기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건데, 그걸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빠지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사막은 우리한테나 더운 거지. 선인장한테는 덥지도 않은 건데, 그걸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그릇되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레이지를 왜 썼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제대로 안 알아본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인간의 사고체계에 맞춰서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 이제 딱 무슨 말인지 알겠죠? Gain a worm's eye or plant's eye view. 이거 딱 봐도 뭐 나와요? 그 벌레의 관점, 식물의 관점이래잖아. 그러니까 그거 의미 추론하겠죠.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혹시 이거는 수업하니? 이거 몇 번이지? 이거 15, 13번이네? 13번 수업한다 했어요? 13번에 있는 유반이요. 무조건 저한테 주셔야 돼요. 왜? 만약에 저거 밑줄 치고 밑줄 친 의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니네한테 가르쳐 준 유반이요로 털 겁니다. 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생태학자들은 이런 단어들 쓸때좀 섬세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관점에 입각하여 연구해야 한다. 설령 만약에 인간 중심적인 저런 상대적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순간이 만약에 오면은 그때는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그건 부수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생태계 내부에서 돌아가는 관점에 맞춰서 생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오면 무조건 두 개야. 의미 추론 문제, 중심 내용. 알겠죠? 그럼 중심 내용은 주장이나 요지겠죠. 무조건 그걸로 출제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지금 생태학자로 좁혀서 얘기했는데 인간이라면 더큰 범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생태학자라고 한정을 지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국한해서 봤을 땐 생태학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인간?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아주 틀린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주제는 생태학자들에게 전달하는 경고장입니다. 이거. 알겠죠? 넘어갈게요. 내신 대비니까요. 인간이라고 너무 넓히지 마시고 생태학자라고 하세요. 그럼 주제도 좁혀서 서술해 드릴게요. 자, 지문 주제는요. 생태학자는 생태계 중심의 관점으로 연구해야 한다. 딱 봐도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버렸죠. 이건 무조건 중심 내용, 무조건 의미 문제입니다. 나머지로 나왔다? 개꿀이죠. 오히려 좋죠. 그지? 쓰셨죠? 자, 14번 볼게요. 자, 14번. Incorrect. 너무 쉽죠? 그래서 거의 다 잡았고요. 열받아서 몇개더 잡은 게세 번째, erroneous. 에러란 뜻이야, 에러. 잘못됐다는 뜻이고. 그래서 더 열받아서 뒤에 fallacious도 잡았어요. 그 fallacious가 fallacy, 실수, 오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잘못됐다는 뜻이고요. invalid나 unsound는 뭐 여러분들 익숙하게 보신 거니까. sound 무슨 뜻? 형용사 쓰면? 그러니까 네가 느껴지지 않아? 소리라고 하면 안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치? 사운드가 형용사 쓰면 뭐다? 건강한, 온전한, 그리고 멀쩡한. 어머, 얘 봐라. 왜 리액션이 여기서 터지지?
리딩부스터에서 했어요. 네, 맞아요. 거봐, 리딩부스터란 책을 내가 너네 왔을 때도 강조했잖아. 이거 하나 하면 끝난다고. 다 통하잖아. 세계관 다 이어지죠. 멀티버스의 핵심이에요, 그게. 내가 그 문장, 그거 150문장 속간했는데 얼마나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뭐, 한 3일 동안 밤새서 만든 거야, 뭐. 어쨌든. 그래서 시험 끝나면 리딩부스터 여러분들 다 잡아드릴게요. 그거 공부하면 내신 수능 다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죠. 자, since가 뜻이 두 개죠. 이래로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any reasons always eventually leads to a feeling. We cannot get by on reason.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때문에란 뜻이고요. 문법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아는 거 있으면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안 나와요. 자, you should be able to see by now that. 저 대신 뭐야? C가 뭐야, C? 아, 괜찮아. 이거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야. 또 쫄지 말고. C 뭐야, 그냥. 보다잖아. 근데 뭐냐면, 목적성을 갖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타동사겠죠. 그지? 그래서 편의점 앞에 CU잖아. CU. 타동사니까 목적어 바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목적어 역할하지. 그러니까 접속사예요. 알겠죠? 또 요걸, 이런 거에 낚이지 말고. 자, 3번. Emotions we have. Have는 타동사예요. 그죠? 근데 목적어가 없네요. 여기서 툭 끊겨버렸지. 이거 동사라는 거 아니야. 이거 왜 그래?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 수일치 조심하세요. 알겠죠? 수일치. These라고 했잖아요. 그지? 엄밀히 말하면 얘가 주어는 아니긴 한데, these라고 했던 건 복수라는 거니까. 요걸로 수일치 하시면 됩니다. 자, rarely. 형이 나 무슨 뜻? 그냥 찔끔 하시면 돼요. 찔끔 패밀리. 현우야, little 무슨 뜻? 오케이. 자, 끝. 자, 문장 연구 당연히 없고요. 자, 바로 내용만 이해합시다. 자, 1, 2번. 자, 제가 두 갈식이라 써놨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맨 앞에 나오죠? 이거 몇번 문제였더라? 아, 순서배요. 자,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봐봐. 순서 문제였었잖아. 근데 앞에 두 갈식이네? 그러면 빈칸 내지는 그 중심 내용 문제로 출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마고는 뒤에 13번부터 18번은요. 다 앞에서 소모될 가능성이 높아요. 쉬운 문제로. 알겠죠? 앞에 좀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요. A common but incorrect. Incorrect라는 건, 그러니까 흔한데 잘못 생각하는 거네. 통념 뒤집겠네. 누가 봐도, 그죠? We are creatures of reason. 우리는 되게 합리적인, 그러니까 니네 reason이 무슨 뜻이야? 이거랑 똑같은 뜻이야. ration이 뭐예요? ration. 이성이죠. 그래서 이거 rational number가 뭔지 아세요? 유리수. 이거 번역 잘못한 거예요. 유리수 아니에요, 이거. 유리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봐. 유리수는 뭐고 무리수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 니네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우잖아. 근데 막상 니네 유리수가 뭔지 모르고 살았을걸? 근데 유리수가 뭐야? 에이분의 B인데. 그럼 우리는 저렇게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히 모른다. 그치? 생각해봐. 유리수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건데 잘 모르죠. 그러니까 니네 문법도 똑같아. 영문법도. 다 어디서 들었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가정법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순부터 막히죠. 내가 니네 왜다 입학할 때다 물어봤잖아. 가정법 설명해봐. if 네. 이래 다. 다 이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잘못 니네 잘못 배운 거야. 레이션이 이게 명사로 쓰면 전쟁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전쟁 때 레이션을 하면 배급이란 뜻이야. 우리 전쟁 나잖아. 그럼 국가에서 물자 배달해 줘. 그러니까 딱몇 등분해서 똑같이 나눠줘. 배분을 해주거든. 그래서 배급이라는 뜻이 되는 게요.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야. 그래서 왜 이성적이냐면 은지가 생각해도 똑같고 하윤이가 생각해도 똑같고 현우가 생각해도 똑같이 다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게 합당하다라고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리수는요. 그래서 이게 레이션이 뭐냐면 비율이 동일하다는 뜻이야. 4분의 1이 뭐예요? 4분의 1이요. 요거를 똑같이 나눴을 때 하나란 뜻이에요. 4분의 1이란 말 자체가
똑같이 나눴을 때 부분을 찾는 게 유리수입니다. 그럼 무리수는요? 순환소수 0.1414144. 비율이 안 맞죠? 그리고 파이 3.1415 저저저저 그것도 비율이 안 맞죠? 그러니까 다 무리함수. 그러니까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갈 때 증가분이 계속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무리함수는 어때요? 이렇게 가잖아. 이제 비율이 안 똑같지. 이게 안 맞잖아. 이거 이제 니네 나중에 미적분 가면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무리함수나 삼각함수 같은 거 미적분하는 거. 그거 미적분에서 배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성이라는 건 누구나 다 생각했을 때 똑같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일 하지 말고 인간은 이라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은 이성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라고 하죠. 아무리 이성적인 척 하려고 해도 감성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물어볼게. 너 정연아 공부 왜 열심히 하냐? 뭘 시켜? 뭐 배달이야? 뭘 시켜? 시키긴. 아, 그러면 시켜서라고 했으니까 한번더 추궁해 볼게요. 근데 시켰는데 왜 하냐? 되게 변태 같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다 들어도요, 결국 뭐다? 다 이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부터 6번 다 예시를 드는 거예요. 뭐 시리얼 먹을래, 초콜릿 먹을래라고 한다면, 너 오늘 안올 수도 있었잖아. 솔직히 엄밀히 얘기해서 오늘 안 오고 그냥 강의 들을게요 하고 안 와도 돼요. 근데 왜 왔어요? 아니, 앞에 두분 변태세요? 자, 대학생 때부터는 안 혼나요. 그러니까 누구 혼내는 사람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대학생 되면 혼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애들이 폭주해.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6번,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뭐 시리얼 먹는 거 우리가 알아서 뭐해. 6번에 보면은 이성을 위한 이성은 뭐냐? 그러니까 이성을 위한 이유는 뭐냐라는 거야.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는 결국 감정이라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의 지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는 결국 감정이다라는 얘기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온갖 이성적인 얘기를 해도요, 이성은요, 감정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을 VS 구도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관계다라고 하셔야 돼요. 절대 따로 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이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읽어볼게요. You should be able to see. 여봐, should 얘기했잖아. 너는 뭐뭐 해야 한다. 그죠? 이거 주장 문제야. 이거 무조건 주장 문제야, 이거. 원래 모의고사에서는. 그러니까 볼줄 알아야 된다. 지금은 이제 이 글을 읽었으니까 이제는 너네가 이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이해하냐면 reasons are ultimately 결국 이성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비이성적인 것에 기반을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비이성적 여기 비이성적 요소 쭉 얘기해 주니까 쭉 그냥 나열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란 것도 여기서 지금 비이성적인 요소라고 하면서 나열해 주죠. 비이성적 요소라 함은 가치관, 감정 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보다 비이성적 요소가 좀더큰 개념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좀더큰 개념으로 이해하면 결국 뭐다? 이성적인 판단은 비이성적인 근거를, 비이성적인 부분을 토대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혼나니까라는 것도 결국 어른들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는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만약 그 가치관을 소중히 하지 않았다면 너네는 오늘 여기 없는 거죠. 그럼 코너가 있겠죠. 그지? 시험이고 나발이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에헤라 디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얘기해도 이거 기반이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딥시티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딥시티드는
그러니까 인코렉트만 자꾸 뒤에를 안 했네. 딥시티는 앞에 내가 단어 잡았어. 저 끝에 앉아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자로 얘기하면요, 그걸 뭐라고 하면 기저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기저가 뭐냐면 저맨 끝에 완전 기본 바탕이 되는 밑에 있는 거란 뜻이야. 그래서 영어로 치면 underlying이 대표적이에요. underlying 뭐. 특히 저팔 쪽에 deep rooted가 딱 적절하거든요. 제가 이걸 설명 안 하고 왔는데 팔 쪽에 deep rooted 있죠? 그게 deep seated는 같은 뜻인데, 자, 열 받아서 하나 잡았습니다. ingrained요. 이거 별표치시면 돼요. 이게 마음속에 새겨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ngrained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로 보시면, 그러니까 계속, 자, 이러한 내면에 쭉 자리 잡은 이러한 것들, 비이성적인 것들은 결국 이성적인 것을 토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비이성적인 판단, 가치관이나 감정 같은 걸 나타내는 게, 예를 들면 저거 이성적인 사고랑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 같은 거. 사랑, 그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말려 뜯어도 어떻게?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거나 그런 사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꼭 배드엔딩으로 끝나죠. 배드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감성으로 딱 했는데 이제 이성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그러니까 그 뭐지? 오히려 현실에선 꽃보다 남자 같은 거 있잖아. 그냥 한눈에 반해서 뭐 결혼하고 뭐 서로가 누구는 서민이고 흑수저인데 막 부자랑 결혼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만화 같은 스토리일 경우에 오히려 더 이혼율이 높대요. 오히려 이혼율이 낮은 경우가 뭐냐면 중매, 맞선. 이걸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어색한 사이에서 결혼했을 때 오히려 더잘 산다고 하더라고. 뭐 그렇대. 네. 그렇다고 뭐 맞선 봐서 결혼해야지 이러진 마시고요. 네, 뭐 그렇대요.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연이는 남자가 진짜 잘생기고 엄청 내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연 3천억 버는 사람이나 누구 만나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저건 자기 소신이 있는 거죠. 3천억? 필요 없는데? 내가 벌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일 수도 있고요. 그죠? 저런 마인드잖아. 너는 어떻게 해? 모른다고? 아, 남자라서 그래? 그럼 여자로 바꿔줄게.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자. 비이성적 판단이 이성적 판단의 근거를 토대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 역 있죠. 명제의 역을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봤을 때는 거짓인 명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은 비이성적 판단의 근거를 둔건 맞는데요. 이걸 뒤집어서 비이성적 판단은요, 이성적 판단의 근거를 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듯이, 이런 것들은 결국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무조건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판단은 비이성적 요소에 근거한다라고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이게 결국 주제예요. 이것만 집중하면 돼. 모든 인간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비이성적 요소에 근거를 둔다. 사랑, 우정, 같은 감정과,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소신과 가치관 같은 거. 아까 하윤이가 딱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남자라고 얘기했듯이요. 그죠? 본인의 소신인 거죠. 간지인 거죠. 멋있죠. 네가 3천억 벌면 뭐 어쩔 건데. 근데 이런 거 아니야. 개쩔죠. 자. 지문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판단은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인 것에 기반을 둔다. 이렇게 하면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아마 문제 잘 푸실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대의 중심 내용이고요. 빈칸으로 낼 여지도 없네요. 이건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14번은
맨 앞에 1번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요지니까. 자, 14번. 아, 14가 아니라 15번. 이거 여차하면 다 끝낼 수 있겠는데? 일단 좀 볼게요. 15번은요. The contract가 무슨 뜻이니? contract 아는 뜻. 병에 걸리다, 또. 그건 connect. 수축하다. 그리고 계약하다. 다이어네? 뜻 3개예요. 근데 이거 핵심으로 맞춰드리면요. 일단 무조건 contract는요. 커니 함께란 뜻이고, 트랙트가 뭐냐면 끄는 거야. 같이 끄는 거야. 그래서 A라는 명사가 있고 B라는 명사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계약하다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 너가 원하는 요구 조건 쭉 맞춰서 하나로 싹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A랑 B가 있으면 이렇게 슥 해서 한 공간에 같이 만나는 거야. 이게 컨트랙트예요. 계약하다죠. 계약할 때 그렇게 하잖아. 내 계약서, 네 계약서 여기다 놓고 서명 쓱 이렇게 컨택트 계약하다죠. 바이러스, 그다음에 정연이 싸 코로나. 그래서 병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병에 걸리다. 그다음에 수축하다는 뭐야? 쭉 쪼그라들잖아. 그지? 그래서 컨택트 다이어라서요. 저게 대표적인 게 슈링크예요. 슈링크가 쪼그라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축되죠. 그래서 슈링크가 명사로 쓰면 뭔지 아세요? 정신과 의사예요. 앞에 가면 이러고 있는다고. 그래서 슈링크가 대표적인 유의어고요. 슈링크 정도만 보시면 돼요. 컨트랙트는 그래서 내가 이거 잡은 이유는 하나야. 다이어라서 그래. 계약하다, 병에 걸리다, 수축하다. 여기서는 수축하다 쓰였고요. 컨트랙트의 핵심 뜻은 뭐다?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very는 뭐예요? 근데 특이하게 very가 자동사로 쓰이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근데 얘는 지금 뭘로 쓰였어요? 자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다양화하다. 대표적인 게 diversify예요. diversify가 가장 유력한 유의어고요. 자, interfere는 방해하다죠? 그래서 interfere와 관련된 거쭉다 잡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유의어 딱 나올 만한 거딱세 개만 잡았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자, 문법도요. 좀 보시면 이거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때 저는 대단히 심각한 과할못이거든요. 혹시 여기 이과 너 하나나? 둘이 이과야? 둘이 이과면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때 전혀 과학스럽지 않은 대답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일례로 정발고는 그거 나왔어. 간조와 만조가 나는 현상. 내가 지구과학을 저에 아예 몰라. 그래서 나는 진짜 쪽팔리긴 한데 나는 중력이 지구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시겠죠?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과학을 배우는 시간에 전 항상 학교 현장에 없었어요. 정신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그래서 과학을 거의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막 여기 음전하를 띈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 만약에 그런 얘기 할때 제가 잘못된 설명하면 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것보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When the signal is discharged, 그러니까 신호가 방출되면, 방류되면, electric organ,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관, 즉 장기가 음전하를 띈다. 로드가 뭐냐면 싯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음전하, 마이너스가 쭉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로드가 실려있다는 뜻이니까 뭐랑 비교하면, head, 머리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분사구예요, 분사구. 머리랑 비교해보면, electric organ은 음전하를 띈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은 머리는 양전하를 띠는 거야? 아니에요. 자, 넘어갈게요, 그럼. 자. 자, 콤마하고 위치네, 뭐야, 이거. 느려. 1초 만에 나와야 돼. 콤마 위치. 그럼 뭐, 두 단어. 접선, 알겠지?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자, chunk는요, 덩어리란 뜻이야, 덩어리. 덩어리. 자, 그 다음에 larger, 더 커진다.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그래서 형용사. 근데 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ince 또 나왔네. 여기 since 그냥 때문에요, 때문에. 때문에고.
그다음에 since the species using the signal system often leave 그러니까 주어는 요거고요. 앞에 species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널 시스템을 사용하는 스피시스는 often 종종 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끝. 문법이 다 중학교 문법이에요. 그래서 안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저거 내신 대비 첫째 날에 그 모의고사 해설을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잠깐 좀 다뤘죠. 물고기는 뭐로 의사소통한다? 전기로 의사소통한다. 물고기는 전기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한다. 많은 사람들이 1번 문장을 놓쳤을 거예요. 왜냐면 가운데 과학적 설명 때문에. 저는요, 제일 중요한 말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이게 중심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뭐 전기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애들이 과학적 설명 이런 데 꽂혀. 저거 해석하느라. 그래서 여기에 본질을 놓칠 거예요. 여거는 물고기의 의사소통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제로 털면 되겠네. 막 전기 있단 거에 막 얘기해갖고 선지 한 3번에다 놓으면 니네 또 거기 갇혀서 어? 이건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4, 5번에 답딱 배치하는 거지. 그지? 그런 문제로 출제될 여지가 있어요. 자, 2번 보면. 그래서 순서 1. 순서 1은 일단 첫째. 전기를 만드는 기관,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그 장기에서 그 뭐지? 음전하를 띠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뭐야? 신호가 방출된다는 게 그건 뭐예요? 신호가 방출된다. 시그널을 보냈대잖아. 트와이스맨 키로. 그러면 뭐야?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사소통이라고요. 의사소통. 아, 내가 오늘 운전 안 하고 택시 타고 갔거든? 근데 갑자기 너네가 갑자기 문득 귀여워졌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됐는데 니네가 딱 그때더만 아빠 오디가 알죠? 아빠 오디가 대박 친게 12년, 13년이잖아. 그 성동일 알죠? 성동일. 성동일 딸이랑 아들 낳았었잖아, 아빠 오디가. 거기 걔네랑 동갑이더만 니네가. 그 첫째 아들 있잖아, 성준. 걔가 2006년생이래. 그래서 그 꼬맹이들이 지금 커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니가 귀여워지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때 막 아빠 어디가 보면서 와 진짜 귀엽다 애들 막 이랬는데 걔네가 지금 곧 2가 된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 왜 했지? 아, 트와이스 얘기하다 트와이스가 이제 옛날 사람이죠 하다가 갑자기 니네 그거 생각나네.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전기를 방출했다는 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방출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전기 기관에서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머리에 비해서.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지? 자, 신호가 방출되면, 물고기의 전기 기관이 음전하를 띠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럼 자기장이 형성됐다는 건 그럼 자기장은 양전하예요? 아니에요? 저 몰라서. 음전하가 있으면 양전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장이 양전하야? 아, 그럼 양전하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양전하도 있으니까 그럼 지금 자기장이 형성됐다는 건 음전하랑 양전하 같이 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어디 있냐는 거지, 내 말. 머리에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게 그거야. 그럼 혹시 머리에 있어서 머리에서 쏘는 거냐? 이런 거지.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거 내면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자. 그래서, in the electric organ, 그러면은 그 전기 기관 안에 이제 근육세포가 있대요. 근데 그 근육세포가 좀큰 덩어리로 묶여 있대. 그래서 그큰 덩어리가 결국 어떻게 전체의 전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대. 일반적인 근육세포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육세포들이,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근육세포도 그거 방출한다 써있을 텐데. 잠깐만.
아, 이거 4번에 있구나. 자. 그래서 약한 그 자기장이 또한 일반적인 근육세포에서도 형성이 된대.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함정이 하나 존재해. 뭐가 존재할까? 물고기는 전기기관을 통해서만 자기장을 형성한다. OX. X. 되게 비문학스러운 그런 함정을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물고기의 전기기관이 음전을 띠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 자기장을 형성한 데 있어서는 물고기 전체가 다. 물고기 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형성될 때는 물고기의 체내 전체에서 전류라고 써도 되지? 자기장이고 전류. 전류라 써도 무난해요? 오케이. 전류를 생성한다. 자, 이거 함정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함정 조심. 자, 물고기 체내 전체에서 전류가 형성되는데, 그럼 전기기관은 대체 뭐 하는 놈이냐? 전기기관 내의 근육세포가, 왜냐면 그럼 결론. 물고기의 근육세포는 전기를 만든다. OX. 뭐죠? 근데 전기기관은 그 근육세포가 어떻게? 뭉쳐있으니까 더 세진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체내 전체라는 건 결국 근육세포 얘기한 거예요. 근육세포. 체내 전체. 이거는 근육세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기관 내 근육, 밑에서 써요. 전기기관 내의 근육세포는 큰 덩어리로 뭉쳐 있어 일반 기관보다 더 강한 전류를 생성할 수 있다. 자, 필기 다 하시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똑같은 거 아니야? 무슨,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앞에서 빌드업한 게 근육 세포는 전기를 만들잖아. 그지? 근데 얘가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예를 들면 세포 1이 1 전류를 만들다 치자. 근데 그러면 세포 50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하나만 뭉쳐있는 것보다 뭉쳐있으니까 50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과관계잖아, 그럼 결국. 제말 이해되죠, 나? 그 얘기인 거고요. 그럼 내가 현우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왜 부담돼? 그럼 그거 은지한테 얘기할게. 알았어, 미안해. 자, 어쨌든 저기 더 강한 전류를 형성. 그러니까 물고기는 전기기관이 왜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핵심을 놓치면 안 돼. 니네 비문학 맨날 그 모의고사 풀 때마다 독서 문제 풀때 하다 끝났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본질을 놓치고 그냥 부분 부분만 읽으면서 가서 그래요. 핵심은 의사소통하려고 전기기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7, 8번이야,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여기가 핵심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는 정말 커다란 집단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물고기 종한테는 이점이 된대. 왜? 약하니까. 짧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신호 시스템은 짧은 거리에 자기장을 형성하여 커다란 집단을 구성하여 살아가는 물고기 종에 적합하다.
각각 단어가 하나하나씩 탁탁 꽂히죠. 그지? 그래서 이거 두 개예요. 중심 내용, 어휘. 중심 내용은 어휘로 출제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또 함정 잡아놨잖아. 만약에 내가 사실 백마고 선생님이라면 이거 100점 4점짜리를 때린 다음에 겁나 어렵게 비문학처럼 내고 싶을 것 같긴 해. 이거 솔직히 쟤도 이해하고 있는 애 없을걸? 아, 셀프 스터디야. 아, 15번, 셀프. 지금 집에서 자고 계시는 백마고 선생님 지금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지금 하윤이 말해. 어떻게 알았지? 이러고. 뭐라고? 선생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난대? 거의 할머니 루틴인데, 그거? Anyway, 자. 물고기의 의사소통 방식. 그럼 지금 하윤이 얘기 들으니까 내용 안 나올 것 같은데, 얘들아? 일단 어휘, 의미, 혹시 모르니까 내용. 내용 잘 기억하세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셀프 스터디로 해놓고 이거 어렵게 나올 수 있겠네요, 이건. 내신은 감히 사실 아까 얘기한 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감히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예측이 틀리면 진짜 나가리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얘기는 통계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통계의 힘은 뭡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는 미래 앞에서 무용지물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두 개로 나눠봐야죠. 그지? 1학년 때 경우의 수 문제 풀면 항상 틀리는 게 뭐야? 그 경로 찾는 거 찾을 때. 아, 일로 한번 갔어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틀리는 경우 있잖아.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중3, 고1 때. 그럼 똑같아. 결국 우리의 인생도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를 잘 따지는 놈이 잘 사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무조건 그거 배제하고 공부 안 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질 때 쓰라는 거야. 일단 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공부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해요. 핵심만 잘 아시면 돼요. 핵심만. 자, 그래서, 이미 펴놨네. 20조. 보시면 그 distinguish, 그리고 tell. 야, tell이 무슨 뜻이야, tell. 아니야, tell 뭐야? 말하다? 그지? 아니, 그렇게 얘기해. tell이 말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tell은 보통 니네가 미드 보면, tell me,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때요? 좀 뭔가 혼내는 느낌이죠? tell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얘기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네가 엄마한테 억울해갖고, 그러니까 엄마 내 말이 뭐냐면, 그때 쓰는 게 tell이야, tell. say랑, 그런 좀 달라. say랑 이런 거랑 좀 다른 게 tell은 분명하게 전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야. 그래서 내가 구분을 못 하겠어. 그럼 I can tell them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tell은 구별하다예요. 이것도 다이어죠? 근데 distinguish랑 있네. 그러니까 가장 허접한 고등학교 1학년 서술형이 뭐게요? 맨 위에 있고 맨 아래 있지. 빈칸 뻥 뚫고 문법 살짝 바꿔서 찾아서 채워라. 이게 고1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서술형 없으니까 distinguish와 관련된 거다 잡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는 아무리 어렵게 해봐야 요게 한계입니다. 그나마 discern 정도, 맨 끝에 있는 거, discern은 분별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A2에는 relevant은 관련이 있는 인데 여기에 관련이 있다는 게 그만큼 영향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ignificant부터 특히 열받아서 잡은 게 pertinent니까 pertinent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 수능 때도 좀 중요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정연아, 퍼즐이 무슨 뜻이에요? 혹시 퍼즐 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아, 일산 라페스타에 퍼즐 카페 있었는데 없어졌어. 룰루인가 룰루요라고. 근데 퍼즐 왜 좋아해? 퍼즐? 몇 개짜리? 몇 피스짜리? 300피스. 그러면 반대로 은지는 손안 들었으니까 안 좋아한다는 거 치고 하면 왜안 좋아해요? 진짜 딱 장은지 스타일, 그지?
너 여가나 취미 뭐 해? 여가 생활 할때뭐 해요? 취미로? 책 읽고. 멍 때리는 거. 자, 퍼즐이 왜 퍼즐이냐면 사람 빡치게 한다는 뜻이야. 퍼즐 하다 보면, 이거 어디지? 이러잖아? 이게 퍼즐이야. 근데 그렇게 만들다야. 이거 타동사야, 타동사. 퍼즐은요, 당황하다가 아니라요. 당황시키다야. 뜻이. 그러니까 퍼즐링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사람들을 당황시키고 댕기는 거고요. 퍼즈드 하면 내가 당황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당황한다라고 하려면 퍼즈드라고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법이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when observing a scene, 장면을 관찰하는데 그 장면이 닮고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이렇게요. 그러니까 수식이죠. 끝. 문법 안 나옵니다. 요 정도만 보세요. 자, 다 되신 분은 바로 23쪽 오시면 됩니다. 애들한테 뭘 시키면 당황하냐면 왼쪽이랑 오른쪽 구분해 보라고 하면, 근데 실제로 어린애들 왼쪽 오른쪽 구분 잘 못해. 오른쪽 왼쪽이라고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고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좌우를 구분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개념. 그러니까 본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랑, 그래서 근데 반대로 위 아래랑 앞 뒤는 구분을 잘해요. 그죠? 인간은 앞, 뒤, 상, 하의 공간 구분은 잘 하지만 좌우는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는 힘들다는 게 결국 뭘 얘기하겠어요? 본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후천적인 개념으로 필요하니까 만들어낸 거지 본능적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좌우는. 그래도 횡단보도 건너실 때 왼쪽 오른쪽 보고 건너셔야죠. 자, 3번을 보면요. 핵심이 나와요. 핵심은 핵심이니까 좀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필기 다 끝내시고. 네, 사실상 이거 1, 2번 문장이 다 하는 거야. 1, 2번 문장만 제대로 읽으면 끝나죠. 이거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40번 문제인데. 40번 문제였으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문장 순서네요. 문장 삽입이랑 순서별 나올 거예요, 이거.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this occurs.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3D, 3D라는 뜻이야. 3차원. 3차원을 식별하긴 하지만, only two had a strong influence on our evolution. 오직 두 개만 우리 진화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진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건그 말은 뭐예요? 이게? 본능적이라는 뜻이야. 이게. 우리의 진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발전시켰다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두 개가 뭐야? vertical, 수직. 네? 위, 아래. 그 다음에 front, back, 앞, 뒤. 이거는 우리 본능적으로 탑재하고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은 그대로 얘기하면 앞, 뒤와 상, 하 구분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하죠, 그냥. 그게 필요하니까 어쨌든 발전시킨 걸 거니까. 자, 그럼 그게 왜 필요한지를 이제 역사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4, 5번을 보면. 그래서 these influence our perception. 그래서 이게 영향 끼쳐요. 우리의 perception, 인식을요. vertical versus. 얘들아, 이 versus가 그 유명한 vs다, vs. versus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뭐대 뭐, 몇대몇할때그 대예요. 그래서 수직 대 수평, 그다음 far 멀리 대 가까이, and the search for dangers from above or below. 그래서 위에서의 위험, 아래에서의 위험, 이런 걸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먹힐 것 같으면 위에 있는 위험과 아래에 있는 위험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생존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뭐다?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하랑 앞뒤는. 아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저기서 사자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직은 저기 있으니까 우리가 도망갈 타이밍이 있겠네.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도망가서 생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멀고 가까운, 그러니까 앞뒤죠. 이거랑, 그 다음에 위에서 나한테 날아오거나, 아래에서 나한테 기어서 덮치거나, 이런 걸 알아야 도망갈 거 아니야. 그지? 결국 생존에 직결됐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4, 5번은 사례를 통해서, However, the left, right axis is not as relevant in nature. 자연에서는 left, right axis는 축이란 뜻이야. 좌측, 우측. 이렇게 생각하면 좌측, 우측의 구분은, 그다지 relevant,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뭐야? 영향력이 없다지. 그래서 내가 유반이어서 잡은 거야. 알겠지? 앞, 뒤와 상하 구분은 생존과 직결되지만 좌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본능적인 욕구란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생존과 직결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곰이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둘다 위협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오냐, 아래서 오냐. 이런 거는 중요하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해? 곰이 거꾸로 뒤집혀 있대. 그러면 우리한테 위협이 아닌 거잖아. 그렇듯이 상하 관계는 우리한테 위협을 인식하는데 중요하지만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잖아. 그지? 7번도 그래서 보면은 계속 쭉 예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쭉 있으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좌측이랑 우측에 이런 그 개념으로 구분하는 건 되게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해석해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장면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장면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물리적인 거, 그러니까 차,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오직 뭐만 구분한다? 우리는 언제, 뭘, 뭐, 왼쪽, 오른쪽, 언제만 구분한다? 그게 뒤집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혀 있을 때 구분을 한대요. 이렇게가 아니라.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 그럼 틀린 그림 찾기도 그럼 이렇게 하면 더잘 맞추겠는데?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잘 맞추겠는데? 그럴 것 같잖아, 이제. 너네 틀린 그림 찾기 잘해요? 잘하는 사람. 저는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틀린 그림 찾기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일부러 그러는 건가? 못 맞추게 하려고? 그럴싸하지 않아? 인간은 본능적으로 좌우 구분을 하지 못한다. 나는 의미에 잠깐만요. 이거 however 있지, 이거. 그러나 여기 순서배 문장 삽입이죠. 5번 문장. 5번 문장 문장 삽입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삽입 순서 빈칸 정도?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빈칸은 아까 요거, 요 문장 있지? 문장 삽입 문장. 그게 빈칸이에요. 어우, 17번 좀 기네. 전 사실 1시간 되긴 했어요. 17번, 18번 딱 남았는데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여러분 뭐 다른 과목 공부 계획, 왜냐면 내가 이번에 2시간 잡고 한 거긴 하니까. 할까요? 그냥 끝낼까요? 다수결에 맡길까? 일단 현우 표정은 지금 가고 싶어요, 지금. 은지는 어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냥 다 끝낼까?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마. 네가 짱이에요. 농담이고. 자, 다 끝내자. 빨리 하고, 빨리 가자. 내가 빨리 할게. 17, 18. 17번은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무기가 하나 있죠? 길어요. 길죠? 그래서 복합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짜리로. 그래서 문법을 같이 건들면서 내용을 낸다든가. 그러기에, 근데 문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내가 제일 궁금해. 이거 어떻게 낼까? 그래서 조금 이거는 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
요거는 그래서 제가 계속 수시로 다음 주에도 계속 연구를 해볼게. 이건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이게 나도 지문을 5번 봤을 때, 10번 봤을 때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다음 주 되면 제가 더 많이 보게 될 테니까 그때 제가 갖게 된 인사이트가 있다면 바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문제가 길다라는 측면이 위협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근데 단어가 다 구려. 유니크 하나만 알면 돼. 유니크는 독특하다. 그러니까 쟤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니크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distinct부터 characteristic 이거 싹다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특히 세 번째 peculiar. peculiar가 특이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니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지문에서 제일 핵심이야. 사람마다 요구하는 거, 생각한 게다 다르다라는 거. 알겠지? 예를 들면 나중에 뭐 취업이 좀 많이 남긴 했지만 10년 남았잖아요, 여러분. 취업할 때뭘 제일 중요하게 볼것 같아요? 흥미가 있는지, 은지는? 명예. 스펙? 아, 스펙. 아, 스페인이라는 줄 알았어. 스펙이랑 사회적 있지? 스펙은 뭐? 그 회사의 스펙? 뭘 얘기해? 아니, 너 말고, 무슨 회사 고를 거냐? 회사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안 해봤어? 그냥 불러주면 갈 거야? 아, 맞다. 너 공무원이죠? 아, 공무원 제외. 자, 공무원은 제외. 공무원은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잖아, 어차피. 너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내용이 뭐냐면, 직원이 쫙 있잖아. 직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직원의 창의성을 뽑아내는 거야. 직원이 창의성을 발휘하면 기업 입장에선, 조직 입장에선 당연히 뭐야? 엄청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창의성으로 기업이 돌아가는 거일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뽑아내냐가 핵심이야, 이 질문은. 그 뽑아내는 데 있어서 뽑아낼 때는 그 사람의 독창성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정현이가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 대박 터뜨렸어. 니 때문에 매출이 2억이 올랐네? 그러면 포상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 가장 보편적인 포상은 뭐겠습니까? 성과금을 주는 거겠죠. 근데 누구는 성과금에 끌려서, 성과금 저는 매출의 10%안 주시면 전 떠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이제 그돈 쪽이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해외여행 6박 7일 딱 발리 세트로 풀패키지로 다 보내줘. 그리고 30일 동안 쉬게 해. 이게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럼 창의적 인재는 언제든지 기업을 떠날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걸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발휘하는 창의성을 기업 입장에서 뽑아먹을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너는 뭐가 좋은 것 같아? 성과급이 중요해? 복지 혜택이 중요해? 아, 성과급? 하윤이는? 복지? 성과급? 성과급? 아, 제가 지금 방금 혹시 모를 면접을 미리 본 겁니다. 나중에. 그럼 하윤이는 발리 6박 7일에 30일 휴가가 더 좋다? 하윤이는 휴가 보내주면 되고, 은지는 돈 주면 되는 거네요. 근데 그럼 또 은지가 와서 저도 보내주세요 이러면 어떡해요? 하윤이랑 같이 갈래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유니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문법. 문법 똥이에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근데 하나가 좀 중요한데. It's also, 이거는 또한 empathy, 공감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adaptability, 적응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하고 그 사람에 맞출 수 있다는 뜻이야. 다 성과급이 아니라 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니크인 거지. 이랬지? 그래서 and라고 했잖아. 친구 찾기잖아요. 이 knowing은 뭘까요? knowing은 뭘까요? 지금 연결했잖아. 이 콤마로 이렇게 끊어줬잖아. 그래서 knowing, 그러니까 이런 거 콤마가 되게 중요해. 지금 리딩 부스터가 아니라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길게 이런 끊어주는 게 어디서 끊겼냐를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얘가 그러니까 친구가 얘냐? 아니면 여기서 아예 끊겨서 새로운 문장단을 얘기했냐? 그러니까 절과 절을 연결한 거예요. 알겠죠? Knowing how the things you do and say will be interpreted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가 동사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주어야. 그래서 얘는 결국 앞에 절과 뒤에 절을 연결한 거다. 그게 구분하는 게 콤마야.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수능 풀 때는요. 뒤에까지 봐야 얘가 뭐랑 연결한 건지 알죠? 라고 하면
그거 영어 공부 잘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알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는 봐봐. 콤마 없죠? 그러니까 콤마가 제일 중요한 거야. 콤마를 통해서 의미 단위를 끊는다는 건데, 지금 안 끊겼네? 그럼 의미 단위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And adapting.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거를, 요거, adapting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연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knowing how the things you do and say. 네가 얘기하고 네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아는 게 해석될 거고, adapting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연결된다라는 거에 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 등위 접속사에 따라서 연결된 게 뭐냐라는 거고, 키는 핵심이죠. 뭐뭐로 가는 핵심이라는 뜻이잖아. 전치사죠. 그러니까 여기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동명사 나와야 되죠. 문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결론은 뭐다? 이거 솔직히 소신발언하면 지문 잘못 잡았다. 근데 뭐 그런 판단해서 뭐합니까? 낸다고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맞출까만 고민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저는 전반적으로 그리 생각해요.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알겠죠? 그러니까 길다고 쫄지 말라.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나마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네 시간 버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객관식이면 시간을 못 버리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내시다가 아차 싶으실 거예요. 괜히 잡았다. 그냥 작년 3월 거할 걸.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꼬일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직관적이에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쉽잖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함정에 빠지지 않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창의성을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아니, 나 이건 같이 일단 순서대로 봅시다. 창의적인 인재는 개성이 저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5번의 핵심을 얘기해요. Who you are, 5번. Managing people is about being aware.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뭔지 알아? 이게 키워드야. 이거 그러니까 사장님들 읽으라고 만든 글이야. 사장님들을 위한 글이야. 사람들 부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야. 그러니까 5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나마 함정 팔려면요. 그럴싸하게 창의성이라는 거,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를 운용하는 거라는 핵심을 흐리면 돼요, 논점을.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 논점을 흐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요 5번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를 올바르게 다루려면 그들의 각기 다른 개성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Empathy, 그다음에 adaptability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는 공감과 적응력? 아, 적응력, 이 적응력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갖추고 하나의 메시지가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이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하나의 메시지는 결국 그 기업이 사원한테 전달한 메시지. 아이고, 장 팀장, 이번 프로젝트 너무 고생 많았어요. 팀원들이랑 같이 14박 15일 해외 놀러 갔다 오세요. 하나도 관심 없지 않아? 팀원들이랑 같이 놀러 가는 건난 개나 말 필요 없고, 난내돈 받아서 내가 혼자 여행 가고 싶은데. 그지? 그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장 팀장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윤이는
팀에서 이 팀장은 딱 뭐야? 그거 보내주면 제일 좋아? 팀원이 예를 들어 너 포함해서 4명인데 4명 14박 15일로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골라서 갔다 오세요.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윤이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각기한테 똑같은 메시지인데 응답이 다르잖아. 은지는 이 회사 언제 떠날 거가 돼버리는 거고 하윤이한테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기 다르니까 이해될 수 있는 게 다르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에밀리랑 빈센트가 그거야. 딱그 사례죠. 똑같은 건데 빈센트한테 예를 들면 홍대리 오늘 잔업이 많아. 야근하고 가. 근데 하고 가면 되잖아. 정현이는 하고 가니까 속으로 내가 내일 당장 때려친다. 똑같은 명령인데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거잖아. 그러자니 그럼 현우만 잔업시키면 안 되는데. 그치?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예시가 쭉, 그러니까 항상 고려해라. 사람은 복잡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지가 않다.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는 복잡한 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로만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MBTI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상황마다 사람이 각기 다른 성격 유형을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수업할 때는 다른 성격,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또 다른 성격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듯이 사람이 애초에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근무하던 학원이 MBTI 애들 들어오면 MBTI 물어봤어. 그래서 항상 원장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MBTI에 맞춰서 애들 가르쳐 이런 거거든. 근데 내가 한번 딴지를 건적 있어. 원장님, 학원에서 애들이 조사한 MBTI랑 지가 생각하는 MBTI가 다른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 이러고 그냥 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사람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격은 복합적이기에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요거. 저 록스타 레벨 워크 있죠. 록스타 레벨. 저게 뜻하는 게 뭐야? 해설서에는 록스타와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야, 아마. 그게 뭐냐고. 바로 한 사원의, 한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뭐라고 할까? 종업원이라고 할까요? 종업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지는 경영학과 간다고 했잖아요. 경영학과 가면 이제 인사를 배워요. 조직, 그러니까 회사를 조직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업무를 시킨 게 적합할지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인사거든요. 인사 가면은 그래서 인사 조직 개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간단한 개론을 배울 때맨 앞에가 개인에 대한 이해, 2강이 조직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조직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개개인이 각자 어떤지를 이해한 다음에, 근데 또 이제 개개인이 다른 게또 조직 들어갔으면 또그 개인성이 또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조직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요 보통. 그래서 개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조직의 창의성 극대화는 개인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예요. 어휘랑 빈칸인데요. 근데 어휘를 원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골머리 좀 앓으실 겁니다. 다른 걸로 치환하기가 어려워요. 이 정도만 보시고요. 드디어 파이널. 자, 요거는 이제 올해 3월 거다 터니까 이제 낼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걸로 간 건데.
자. 이건 간단해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또 어때요? 중력은 그럼 왜 생길까? 한번 알수 있어요? 아, 알아요? 왜 속닥거려? 그냥 우리도 알잖아. 영업 비밀이야? 너 혹시 중력이 왜 있는지 아시는 분은 혹시 아빠가 타노스일 수도 있죠. 뭐 우주의 신이거나 그러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력이 왜 생기는지 모르잖아. 그냥 그런 거잖아. 그냥 생긴 대로 그냥 그런데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8번이 그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핸드폰이 작동하는 원리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근본이 되는 기본 원리는 어떻냐라는 거야.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작용 반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근본을 파고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유의 이유는 우리가 알수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거는 직관적이고 그냥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 왜? 왜라는 질문 제일 많이 하는데 커가면서 제일 안 하게 되는 게 왜죠? 공부는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엄마가 시켜서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잘 봐. 우리가 커가면서 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사역동사는 have, make, let이라면서요. 근데 왜 동사원형 써요?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원리가 다 있는데, 그럼 알파벳 A는 왜 이렇게 써요?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전수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고 파다가 근원까지 갔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근원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딱 1층이 있어야 2, 3, 4, 5, 6, 7, 8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층에 대한 원리는 없다라는 거야. 그냥 애초에 이렇게 땅을 건설을 하고 거기에 하나씩 빌드업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아래 깔린 이 1층의 개념은 뭐다? 그냥 존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끝.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펀더멘털이죠. invoke는 원래 뜻이 뭐냐면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생각이나 감정 따위를 품게 하거나 하는 게 invoke거든요. 그걸 불러일으키다라고 해서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apply라고 생각을 하는데 invoke는 여기서 조금 필자가 독특한 감성으로 쓴 단어예요. 원래는 정확한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invoke는 원론적인 단어로 오히려 치환한다면 apply나 implement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fundamental은 근본적인이라는 뜻이죠. 거기 있는 거싹다 외우시면 돼요. 자, incidental은 뭐냐면요. 부차적인, 부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죠. 거기 가운데 cardinal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교과서에서 잡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정도 그냥 보시면 돼요. fundamental은 어렵게 치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A3 보면 make use of. 그거 제가 실수로 make use of 위에다 A3라고 안 했거든요. 그냥 그거 A3라고 하시면 되고요. Make use of는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utilize, employ, take advantage, 특히 exploit 있죠? exploit라는 단어를 처음 보셨으면 외워두세요. exploit는 잘 좋게 쓰면 활용하다, 나쁘게 쓰면 착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phenomena가 뭐야? 현상. 근데 그럼 phenomena는? 자. 페너메넌. 예를 들어 데이터가 뭐야? 데이터. 데이텀이야. 이게 라틴어 계열이라서 그래요. 원래 라틴어는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기반으로 태어난 언어들이 다 복수형 명사랑 단수형 명사 중에 아까 캑터스의 복수형 뭐야? 캑티 이렇게 했잖아. 이게 이제 라틴어 쪽이라서 그래서 엄으로 끝나는 건 아로 끝나요. 엄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미디엄이 뭐야? 가운데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다 실어서 쟤한테 나른다 해서 미디엄이 수단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걸 복수해서 대중 미디어, 대중 매체가 미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노메너는요 단수고요. 그래서 페노메나라고 하면 복수형이에요. 안한게 없어요. 네. 그래서 diverse range of phenomena. 다양한 범위. 다양한 범위니까 당연히 복수 처리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근데 그게 law of gravity,
중력의 법칙을 사용하는 페노메나래요. 자, 현재 분사 수식하고 있고요. 자, B2는 however 저거 무지성으로 그러나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러면 however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however는요, 기본적으로 뜻이 두 가지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내지는 그러나라고 하시면 되는데, however가 그러나라고 쓰면 그 품사가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 여러분 초중딩 때 영어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장 전체 분위기를 나타내려면 콤마 찍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결사는 무조건 콤마를 찍는 거고요. 안 찍고 그대로 연결했잖아. 그 말은 뭐냐면 how가 much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과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학생스러운 거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no matter how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끝. 자, since는 여기도 또 마찬가지 때문이고요. remain 뭐뭐인 상태로 머무르다, 유지되다. 그러니까 요거는 설명되지 않은 상태여야 되지. 왜? 여기서 주어가 누구니까? 여기 주어네. These laws and principles. 앨리스 썸이니까 얘가 주어죠. 이러한 법칙과 원리는 당연히 사람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야겠죠.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까지 겸비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법으로 출제될 여지가 없고요. 나오면 개꿀인 겁니다. 35쪽. 와, 드디어 백마고 오늘 끝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맘 편히 다음 주 각자 화요일, 수요일에는 문제풀이 하면 되겠네요. 드디어 5주의 대장정이 끝납니다, 다음 주에. 아, 지금 현우랑 저기 정현이는 화요일, 목요일에 하고 있는데 혹시 끝나고 화목으로 올 사람 있어요? 둘은 어때? 그냥 계속 수금? 끝나고. 지금 너넨 수금이잖아. 어차피 왜냐면 5월 셋째 주인가부터 다시 또 기말이야. 그러니까 2주 정도 즐겼다가 다시 기말고사거든요. 2주 딱 수업해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을. 근데 지금 해보니까 학교가 겹쳐져 있는 게 너네한테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본다고 해보긴 했는데 확실히 인강보다는 한강이 더 낫다라는 피드백이 있으니까. 근데 가장 그나마 내가 여기서 1인 학원으로서 너네를 잘 챙겨줄 수 있는 건 화목에 어쨌든 얘네가 들어왔으니까 화목에 하는 게 괜찮나. 근데 화목의 단점이 뭐냐면 10시 반에 끝나요. 10시 넘어서 끝나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고. 그러니까 할수 있다면 해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현행에서 제가 좀더 개선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좋아?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니네가 중간고사 끝나고 저 정시할래 이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0%고 사실상. 그래서 이 현행 체제로 기말고사도 해야 될 텐데 선생님이 바뀌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백마고반이랑 정발고반으로 분리하는 게 니네한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나도 인강 저거 찍으려면 그러면은 미리 다 만들고 미리 다 찍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왜? 생각해본 거야? 다음 주에는 그러면 수요일에 안 오는 거고, 금요일에는 오라고 해도 안올 거죠. 너네가 월, 화, 수, 목 시험이지? 정발고가 화, 수, 목금이니까. 그럼 정발고는 어차피 안 오는 거고, 금요일에. 너네는 금요일에 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안올것 같고요. 나도 오지 말까? 그러니까, 이건 직보 때 얘기해도 되겠구나. 근데, 그냥 맞아. 짧게만 얘기하면,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시험지를 다 가져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너네가 사실상 크리티컬한 시험이 기말고사잖아. 기말고사를 앞두고 우리가 중간고사를 통해서 뭘더 개선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더 보충해야 되는지,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걸좀 반성하는 시간? 그런 걸로 좀 활용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한 명씩 얘기 들어보고, 간단하게 한명한 명씩 앞으로 입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언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쓸 거예요. 그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시험 수업은. 그래서 일단 정상 등원이 원칙이고요. 일단은.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문조사도 좀 가볍게 하려고요. 이번에 수업 듣는 거 어땠나, 전략 노트는 어땠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가감 없이 얘기해 주세요.
너네가 고객이잖아요. 너네가 원하고 너네가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든 게제 의무기 때문에 거기 막 그냥 착한 척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솔직하게 써도 돼요. 아, 좀 구립니다. 아, 그러니까 인신모독만 하지 마시고. 뭐, 선생님 뭐 못생겼어 이런 것만 빼고요. 어쨌든 그런 시간도 좀 가질게요. 그리고 5월에 이벤트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이벤트는 뭐냐면 이제 중간에 2주, 3주가 붕 뜨잖아. 근데 면학 분위기를 좀 유지해준다는 속성에서 너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가 중요한 시기니까. 그래서 열풍타 이벤트랑 모의고사 이벤트 이걸 하려고 하는데 모의고사 이벤트는 정발고해가 좀 제의를 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 지연이가. 그래서 그러니까 열풍타는 이제 노력을 이제 보상해 주는 거고 모의고사는 이제 성과를 보상해 주는 측면으로 해서 각자 1등한테는 5만 원 이하 상당의 상품을 증정하고자 해요. 열풍타 그거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참가 대상이고요. 거기 열풍타 주말 시간 있지, 주말.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은 학교 다니니까 힘드니까 토요일이랑 일요일 그 열풍타 킨 시간 1등한테 선물 주려고. 그러니까 열풍타 킨 시간 다 공부하는 걸로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쌤, 그러면 열풍타 켜놓고 딴짓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거기 생태 교란 종한명 있어가지고. 니네가 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지연이 뛰어넘는 그 언니 한명 있어요. 언니. 엔수생. 그 언니가 하루에 10시간 넘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니네가 걔를 이기고 열풍타 1등을 먹었다? 그건 제가 봤을 때그 아이는 성적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중에 무조건 성공할 친구입니다. 한 20년 후에 포르쉐 타고 나한테 와서 아, 쌤 안녕하세요. 이럴 친구입니다.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니네가 걔를 이겼다? 나는 이제 너네 나중에 뭐 해도 조언 안할 거야. 이미 내 인생 뛰어넘은 친구야.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도 좀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5시에 퇴근하니까 3시가 행복했다고 했잖아. 이제 다시 3시로 돌아가면 이제 그러니까 3시가 힘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기왕 뽑아낸 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계속 또쭉 밤새자가 아니라 그 마인드를 계속 이어가자라는 취지예요. 아시겠죠? 기말고사까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두 가지씩이에요. 많은 철학자들한테는 순전히 이성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과학은 결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은 모든 현상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할못이라고 하는데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래서 얘기한 취지는 뭐냐면 1층에 해당하는 진짜 완전 펀더먼트, 그 근간은 논리성을 갖고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력은 제가 그냥 여기 중력 있길래 그냥 얘기한 건데 중력이 존재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있어요, 그럼 그거? 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안 배워서. 어떻게 하는데? 정현이가 뭐라고? 수업 시간에도 상사라고 앞에서 보디빌딩 포즈하고 있는 그런 애인데. 네가 하연이 표정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아 근데. 대충 알아. 응. 아 그래? 어떤 애가 건이가 점프를 했더니 지구가 건이를 잡기 위해 중력을 만들었대. 아. 그러니까 그게 이유라고요? 아, 음전하가 있으면 양전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건 그럼 왜 그런데? 그러면 그런 서로의 상부적인 관계는 왜 존재할까요? 라고 한다면? 지구는 왜,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구는, 그치? 그러니까 지구는 그럼 왜 완전을 좋아하는데요? 라고 하면 지구 마비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1층을 설명할 원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중력 예시는 제가 과할못이라서 그런 거고요. 중력은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럼 설명하고 그 밑에 있는 거 설명을 했을 때 그건 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는 없다. 쉽게 얘기하면 1층까지만 있는 거지 과학적 설명은 지하까지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다 진짜 근원적으로 가면 대체 세상은 왜 존재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게 세상은 왜 존재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긴 다시 철학의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 철학의 영역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빅뱅은 왜 생겼는데요? 맞아. 저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 그건 신의 영역이지. 말 그대로 진짜. 신이 있다면 빅뱅을 터뜨려서 세상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거는 신학과 철학이 알아서 해줄 거죠. 그걸 누가 모았을까? 아니, 그러니까 파고 파다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과학자들이 신학을 믿는 데잖아. 과학자들이 오히려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데,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이하고 이렇게 신기한 현상은 분명 신이 존재한다는 근거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더라고, 과학자들이 오히려. 자, 그래서 뭔가를 설명하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불러일으켜야 되니까, 뭔가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설명할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그 무언가는 어떻게 설명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건데, 그럼 이 무언가의 무언가는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파고 파다 보면 1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과학은 지연은 절대 존재하지 않으므로 1층이라는 펀더먼트에서 쌓고 한다, 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2, 3번에서 결국 설명하는 게 뭐냐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즉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 근거가 필요한데, 이 근거에 근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뉴턴 얘기하죠. 뉴턴의 중력의 법칙을 통해서 알아낸 게 되게 많다라는 거잖아. 그럼 아까 중력의 법칙이 결국은 지금 은지가 설명한 그 중력의 형성 원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원리를 토대로 우리가 더 많은 과학과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중력의 법칙에 대한 원리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뉴턴의 사례는 그냥 제끼고요. 뭐 의미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보시면 이거 있죠. The moral generalizes. 요거 삽입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그러면 뉴턴의 법칙을 통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이걸 일반화하자라는 거야. 일반화, generalize가 일반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화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무리를 지면, however much the science of the future can explain. 자, 미래의 과학이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미래의 과학이 설명하는 것도 결국은 특정한 근본 원리와 법칙을 활용한 것일 뿐이지,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더 고도로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역으로 원리에 대한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을 거다, 아무리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since nothing can explain itself,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체는 그냥 쭉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무리하면, 과학이 앞으로 고도화되어도 근본 법칙과 원리는 절대 설명될 수 없다. 와, 끝이네. 행복하다. 자, 지문 정리만 하고 이제 딱 집에 가야죠. 정리를 해봅시다. 네. 뭐라고? 자이언트? 상투적 표현.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거, 뭐 빙산의 일각 같은 거. 자이언트? 어깨에 쌓아 올려간다? 일단 가장 저 단어를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얘기한 건 빌드업이고요. 쌓아 올라간다. 저거는 제가 상투적 표현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지금 기억이 잘 모르겠네. 와닿지가 않는데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제는요. 과학의 근본 원리와 법칙은 설명될 수 없다. 사실 영어는 그래서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로 딱이고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삽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개념 설명은 드디어 완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지금 나눠드린 단어장에 있는 핵심 단어, 기본 단어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야 유반열을 습득을 할거 아닌가, 그죠? 유반열은 다음 주에 빨리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각자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오셔야 되는 건 워크북이 어느 정도 끝나 있어야 된다. 다못 끝낸다 손 치더라도 타 과목 때문에 적어도 80%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죠? 제가 기준치 딱 잡아드렸어요. 최소 인간으로서의 한계치는 80%예요. 자, 80%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휴메인이에요. 뭐라고? 뭘 짖으면서도. 아, 짖으면서 들어온다고요? 자, 여기는요, 동물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자, 반려견 동반 금지입니다. 네, 여기 스타필드 아니에요. 자, 사람이 돼서 오십시오. 아시겠죠? 질문 마지막으로 있을까요?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